안녕하세요, 김동희 셰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메추리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. 메추리 같은 경우는 오리처럼 그 미디엄으로 먹기도 해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익혀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구웠을 때 특유의 메추리 향이 나기 때문에 허브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한 접시에도 다양하게 조리법 들어봤거든요. 팬프라이, 그리고 튀김, 또 퓨레 같은 것도 전묘하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요리 대회든 아니면 레스토랑이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폴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와 이제 양파만 먹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고르곤졸라 치즈라든지 마늘 그리고 샬롯 뭐 우유와 뭐 크림 같은 거 그리고 파마다 치즈 같은 게 들어가면 더 풍미 있고 맛있는 폴렌타 가니쉬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